심히 창대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본문 7절인데 심히 창대한 복, 그러기 위해서 어느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5절부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순서 단계를 잘 거쳐서 마지막 합격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고, 전능하신 그분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구하고, 순서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이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사랑해야지 찾고 구해지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해라. 그 말이에요. 사무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꼭 좀 만나고 싶답니다. 그때 제가 뭐 때문일까?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인격이 좋고 영성이 좋고 목사님이 좋아서 한 번만 뵙고 싶고 잠깐만 만나고 싶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그런데 뭘 나한테 요청으로 왔다? 그러면 부담이 됩니다. 예, 제 능력이 한계가 있고 그보다 능력이 따더라도 뭘 이렇게, 나를 필요해서 왔구나. 나도 누군가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 나에게 채워주고 싶은, 채움받고 싶은데 자기 필요해서 나 도움이 필요하니까 왔다. 주고 안 주고 주면 예수님을 줄 것이고 뭐 주면 행복하겠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무엇 때문에 나에 왔냐. 함께 기도해 같이 기도하고 나라며 살리기 위해서 동지가 되고 싶어 왔습니다 한다면 내가 제일 기분이 좋겠죠. 하나님을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이 좋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묻습니다. 우리 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거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 뭐라 하겠냐.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대. 하나님 우리 찾으신대. 만나고 싶대.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 왜 그럴까? 예배는 뭡니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고 음성 듣고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영적인 만남의 그 시간, 나를 정말 찾고 만나는, 나를 정말 사랑해 좋아서 예배,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가 정말 감사 감격 찬양하면서 정말 누가 예배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가를 찾으신다. 하나님도 찾으신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1일 절식 기도에서 응답받았습니다. 나라 민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왔습니다. 말하기를 네가 기도한 첫날 네 기도가 응답됐는데 바사국군 사단이 막았는데 네가 끝까지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사 와서 사단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내 응답을 가지고 왔노라.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났냐면 다니엘에게 예수님의 현인하셔요. 예수님 모습이 나왔어요. 계시록에 요한이 기록된 예수님 모습을 다니엘은 그래서 봤어요. 예수님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그리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응답이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응답이 전에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즐거워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가 만나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 뭘 물질 문제 해답 그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 품 안에서 다니엘은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얼마나 희열 기쁨 행복했지 않겠어요. 무엇이 내 마음을 진정 기쁘게 행복해 주갈까? 내 영을 살려주고 기뻐서 뛰게 누가 만들 것인가?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 다니엘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응답은 예수님 오시라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응답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이게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이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다니엘을 만나고 싶었고 다니엘은 예수님을 사모했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다닌 가운데서 고난의 눈물의 세월을 10년 그 기나긴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잠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눈이 맞고 이굴 저굴로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니는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왕이 샅샅이 수색해서 삼천 정예군사로 다윗 하나 잡으려고 온 혈안에 대해서 그 쫓겨낼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고요. 여러분, 다윗처럼 힘듭니까? 아무리 물질이 어렵다, 누가 죽입니까? 칼 들고 누가 죽여요? 시험당에 힘들다고요? 다윗처럼 힘드십니까?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잠 자고 밥 먹고 살잖아요. 우리 시험이 그 시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주옥하던 시편의 많은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쫓겨다니면서 해서, 왜냐하면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들어간 찬스가 거기에서 하나님 품속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는 내가 여호와 내 목자니 내게 무엇이 부족하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여유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영의 세계에서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삶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 달라가면 하나님 볼 때 너는 끝까지 날 이용하구나. 그 전에 너는 내 품속에서 좀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도 시간 무슨 시간이야? 네 원하는 시간, 달라는 시간이냐? 아니면 내 사랑을 느끼고 내 가슴 속에서 나하고 호흡하고 내 생명을 먹고 네가 교제하고 내 따뜻한 가슴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전능하니까 빌죠. 뭐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도 가르신 분이 해달 만드시면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지 않고 얻게 되면 네가 잘나서 얻은 것을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믿고 구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죄 용서받고 사랑하고 기도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만남의 시간, 교제하는 시간, 만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인자 자비하신 하나님의 만난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는 심령 속에 흘러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만났다면 흘러오게 내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희열하고 깊이 기도하니까 얼굴 빛이 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문제가 문제답지 않아요. 왜요? 행복하기 때문에. 응답 주어서 기쁘고가 아니고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그 숨결을 그 사랑을 느껴버렸기 때문에 죄 용서에 느꼈고 사랑에 느꼈고 감사에 느꼈던 그 기쁨 언제입니까? 기도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언제입니까?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 하나님 만남의 시간. 여기서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제일 복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를 꼭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영의 시간이에요. 만남의 시간, 이 존귀한 시간, 이런 관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주는 자, 받는 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흡족하고 이렇게 상쾌하고 이렇게 희열이 있고 이 기쁨, 이 희열, 이 마음, 평강 뭘 주시겠다고 보여주고 이전에 내 마음이 기쁜데요? 평안한데요? 맞겠는데요? 염려, 근심, 걱정이 스트레스 다 떠나가게 됐는데 하나님 가슴 속에 앉는 그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가 신랑 가슴 속에 앉는 시간보다 더 아름다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아버지 품에 앉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제 돌봐주시네. 그 다음에 청결 정직함이란 무슨 말이냐? 주님 진짜 만났다면 청결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왜? 거룩한 빛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내 세속적 인간적인 욕심 다 버릴 수밖에 없고 정욕을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만났다면 아직도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안 만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신령 영적인 눈이 떠서 신령한 세계를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받았는데 이상은 시시해야죠. 영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이상 시시하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상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애착하고 끝까지 땅에 그 붙잡고 있는 것도 아직 안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 엄마가 장난감 주고 시장에 가는데 그동안 장난감 갖고 놀 수 있어요. 시장에 돌아오면 엄마 품에 안기지 장난감 갖고 노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시시한 장난감 뭔 재미 있어요? 엄마 가슴 속에 안아지죠. 이상 모든 것 물질 명예 권세 장난감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한 데가 그 희열을 느낀 자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직하게 되어 있죠. 청결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꿈에라도 진실을 잃었거든 통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뭐니까 정직 진실을 보여주세요. 김홍도 목사님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때만 해도 시골에서 학교 돌아가다 보면 밭을 흐르면서 거기서 농작물 손을 대는 것 같아요. 뭐 옥수수를 끊어왔다나 어쨌다나 그걸 갖고 왔어요. 얼마나 매를 맞고 그리고 그 끊어온 그 밭에 가서 칭칭 동에 매였대요. 거기서 뭘 말합니까? 혼났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매를 때려야 돼요. 유명한 이 강철왕 카네기가 무엇으로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업에 소금술을 쓰면 반드시 망합니다. 피와 땀을 흘려서 일하는 사업만이 결실을 거둡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정직과 진실의 기초가 돼요. 인간에게 의리를 지키세요. 한번 말하면 지키세요. 내가 손에 놔도 그대로 지켜주세요. 저는 많은 것을 봤어요. 금방 변홍마. 신령한 응답 꿈을 환상 본 사람이 오히려 더 비웃을 때가 많아. 지 마음대로 해버려. 웃겨버려요 진짜로.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한번 말한 것은 해로울 자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자 여기서 돌아 이때 정령 그때 너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돌봐버리면 끝나는 거죠. 봐주면 끝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할 때에 메가다 장교를 알았는데 친밀한 관계에서 메가다가 그랬대요. 앞으로 한국에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반드시 돕겠습니다. 그 메가다 이미 그때 대통령과 메가다가 굉장히 친밀한 교제감을 해서 인천 상차 이루는 엄청난 공을 세워줬잖아요. 친밀한 교제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평상시 친밀한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려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야, 의로운 집이 돼야지. 그래갖고 의로운 집이 안 됐는데 불의한 집에 형통해달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심히 창대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가 복받고 잘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복을 주신 분이에요. 부요오식 가지세요. 하나님의 부요오식 왜냐하면 하나님 볼때 해, 달만 그 하늘의 별도 얼마나 많은 별을 만들고요. 그걸 바라보아라. 너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동서나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나와 후손을 이지리라. 믿음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꿈을 부요오식을 이렇게 주었어요. 먼저 영을 키우고 그렇게 그릇을 만들고 주시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오세영 과사님 구름기둥 불기둥 뭐 그 다음에 뭐라 했냐. 엘림의 이름이 종려 70주 물샘 12 그건 축복을 말하거든요. 그걸 강구하라. 나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 정말 귀한 분 많아요. 얼마나 기도하고 예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여러분 자녀도 복받고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물론 꿈을 크게 가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그래. 네 가정부터 우리 성도 하나하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청년 취직이 되고 있나 어떻게 되고 있나
제가 하나하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벙벙벙 떠돌아다니면 무슨 얘기 되겠는가. 물론 제가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죄는 압니다. 우리 성 눈물도 알고 아픔도 알고 슬픔도 알고 어떻게 이제 남편을 구원시켜야 됩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만일에 물질이 복받으면 돈으로 해결한다면 돈으로 해결해버리죠. 내가 돈으로 해결한다고 그런 약속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뭔가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야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가 잘 돼야지. 응?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교회에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근데 미약에서나 심히 창대하리라는 미약이라는 단어가 참 다시 한번 참 감사가 된 게, 아이고 목사님 시대를 좀 아세요. 자본유사에서 자금도 없고 뭘로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요. 지금요 금수저 흙수저 모르십니까? 어렵습니다. 흙수저가 금수저된 건 별따기예요. 알아요. 알아요. 나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미약하나 창대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저도 미약했지만 여러분 새신자예요. 생판 새신자예요. 한 달, 두 달, 뭐 얼마. 그거 뭐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그 두 명 넣고 방에서 저도 뭐 내가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뭐됩니까? 신학교 한 학기 들어갔고. 근데 하나님이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걸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 여러분 다윗이 결정적으로 왕이 오른 것은 골리앗을 이겼는데 골리앗 뭘로 이겼습니까? 뭘로? 물맷돌 하나. 그 물맷돌을 던져서 명중시켜서 그 거구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짱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더라고. 멋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아니 구름장 하나 떠오른 것 같고 빗길에 막히 빨리 내려가서서 오늘 구름장 더 좋은 거 죽어도 우리 성도들은 진짜 이렇게 본 사람도 있어 지금. 많은 것이 왔잖아요. 교회적인 비전이 지금. 구름장 보고도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그런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은행 입사시험에 실수 있었던 일이래요. 자,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이 면접시험 하는데 얼마나 가슴 조이고 떨리고서 우리 청년 내가 하자. 몇십 대 이거 합격하면 내가 결혼이 보장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알잖아요. 그 어려운 관문 시험을 통과하느라고 입사시험에서 면접시험에서 얼마나 벌벌 떨리겠습니까? 뭘 물어볼지 모르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마지막에 코스를 통과해야 돼.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딱 그 시험장에가 휴지가 딱 떨어졌어요. 종두대기가. 그건 쓰레기예요. 아무도 관심 받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이 딱 주서가지고 휴지통에 딱 넣는 순간 면접관이 잠깐 거기 좀 펴보세요. 딱 입사를 축하합니다. 합격. 이거 휴지 하나 주는 합격이었어요. 합격시켰대요. 뭘 보냐고요. 아무 다른 사람 휴지 관심도 없고 줏도 아니요. 그 하나 주신 것 때문에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지금도 작은 일 보거든요. 작은 일.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뭐 청소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뭐 모든 거 작은 일 다 보셔요.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으로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하랍니까? 마른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렇구나. 나는 마른 지팡이에요. 박영우는. 별별 없어요. 마른 지팡이지만 예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홍해도 갈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역사할 수 있어요. 인민족 살릴 수가 있어요. 세계에도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연약 부족한 자를 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 컬럼버스가 발견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요.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과일 하나 그 바다에 떠오르는데 그 과일을 보고 어? 여기 없는 과일이야? 어? 그러면 저편에 땅이 있다. 본 거예요. 그 대세가 얼마나 먼 바다입니까? 선원들이 가다가 그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벼랑에 떨어 죽을 줄 알고 벌벌 떨는데 끝까지 가 계속. 그리어 드디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 과일 하나, 작은 과일 하나가 센스를 얻은 거예요. 눈치를 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족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아니, 힘 주고 능력 주고 그 하나님 만들 수 없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잘나고 많이 배우고 선생님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세요. 오늘 약속의 말씀 믿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리라. 근데 이 형통이란 단어가, 자, 무엇이 형통일까?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 두 번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종살이에요. 지금은 노예의 생활이에요. 근데 아예 종살이로 돈에 팔려와가지고 꼼짝마다 노예인데, 아니, 잘 되고 높아져야 형통인데 여기서 형통이라고 단어 쓰십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 형통했더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다. 아, 함께 한 것이 형통이구나.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오늘 하나 옆에 기도하고 정직하고 청결하면 이제 하나님 함께해요. 함께.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뭐였니까 범사 형통케 하셨더라. 자, 마지막에 예, 끝에 그 범사 형통케 하심. 감옥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 함께 하셨고 전옥에 그 사물을 다 맡아서 이르라고.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풀리고 잘 되고 그럴 때 누가 못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교회 어려운 문제도 많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여러분, 진짜 훌륭한 항해사는 언제 합니까? 훌륭한 조종사는 언제 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 할 수 없어. 그 상황에 망하고 죽어야 거꾸로 져야 되고 다 포기한 그 상황에서 기도해서 만나서 응답받아서 이루었다. 그것이 멋있는 인생이 간증이 되는 거지. 평범한 민비한 인생 누가 그거 못해요. 누가 못해. 감옥에서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왜 억울해요? 보디발처가 아니 유혹에서 같이 눈 맞으면 자기가 종살이 해방될 수 있고 여러분 28살 그 나이입니다. 그리고 외로워요. 객지에 있어요. 제일 외로움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그거이 중 무서워요. 그 28살 그 나이에 얼마 힘드나입니까? 그리고 눈만 맞아버리면 내가 지금 해방되고 기려요. 그런데 어찌 그나그네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형통이 기려인 거예요. 감옥까지 들어가 봤어요. 강간 미수죄로. 여기서 웬만한 사람은 한숨 쉬고 콧바지겠고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시험을 이겨요.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연계가 있는 열린 거예요. 기도하니까 꿈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술금장 만나서 꿈 해석했고 그 길이 국무총리 길이 열렸잖아요. 무엇이 형통인가?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인데 오늘 형통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형통이다. 내 계획, 뜻 이루어서. 그래서 이 땅에 높은 자리 되고 부귀영 권 다 누려도 결국은 지옥 가면 무엇이 그 인생이 불쌍한 영혼이 되잖아요. 영혼. 오늘 기도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받는 것, 그 인도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조하루 목사 그래요. 항상 점심 먹고 기도하고 오후 4시에 끝나는데 시간이 없대요. 철야 빨리 가야 돼. 4시 끝나면 언제 가냐고. 그러니까 점심을 그냥 끝나고 거기려고 2시까지 계속 기도해버립시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는 1시간 반, 2시도 어려운데 3시간, 4시간 그냥 계속 밥도 안 먹고 기도 시켜보면 누가 나물란가 중간에 가버리면 어찌까. 그래서 제가요 식사해놨으니까 한식 못 견디는데 밥 먹고 가시오 그랬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요 와 기도 열기가 불이 타니까 막 올라가는데요 거의 2시까지 다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뜨거운 불이 타버렸어요. 부럽지요? 다음에 오시면 돼. 아멘. 그때도 역시 훈련하는 대로 되구나. 여러분요, 여러분 말 듣고 가면 군산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 꿈, 환상, 말씀으로 오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바울이 비두니아라 가고자 예수대 예수의 허락지 아니한지라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가운데서 도와달라. 비두니아 아시아 복음이 막혔고 하나님 허락지 아니었고 자 그래서 마게도니아 그 지역의 환상에 도와달라는 그 음성 듣고 간 것이 빌립보 첫성 교회가 유럽 복음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저는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의 일행이 누가 되었었고 이래서 같이 있었거든요. 야, 내가 환상 보니까, 마귀는 사람 오라고 해. 그리가 했을 것도? 그만. 누가 가? 아이고, 그 환상이 진짠 가짠 거 어떻게 알겠어? 내가 기도해 볼게. 다 같이 기도해. 그 환상이 똑같이 일치면, 만장일치가 되면 갑시다? 그랬습니까? 어? 바울이 환상 봤다고 하니까, 어, 그래? 리더자가, 제가 직접 본 것도 뭐 꿈도 있겠지만 아니 어떤 분의 환상 인정한다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어떻게 이러면 다 따지고 아니 제발 많이 받았고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대책 없는 부정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물론 그러다 100%는 아니야. 같이 물론 바울이 100% 되겠으면 그래도 성경에 그래 리더자는 그러구나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환상목 가니까 일이 잘 풀렸는가. 자, 이 빌립보 교회 세워진 과정은 처음에 참 순탄하게 됐어요.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를 예수로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 유아사이다. 그리고 복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바울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점치는 귀신들이나 쫓아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맞고 감옥에 갇혀서 혹독한 혼란과 고난을 받아요. 아니 환상보고 왔는데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히가 근데 기도가 찬미하니까 옥두감지가 지인다고 팍 자꾸 불리고 우리 인생끼리 바로 어려움이 와도 기도가 찬미하고 그것 때문에 간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동행한 것이 형통이고 그 길 따른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참 중요한 시기에 있거든요. 네. 여기서 어떤 분은 말씀 중심으로 평안히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목사님이 뭐 너무 뭐 다른 걸 하면 참 우리 힘들어요. 세상 살이도 힘들고 교회도 복잡하면 난 마음도 힘들어요. 좀 이따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 그 분명히 전국 응답 받았고 음성 들었고 그걸 믿음 받았지만 말씀만 좀 편히 좀 해주세요. 그러신 분이 혹시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됩니까? 부흥되고 잘 되려고 하면 그것도 변질된 거예요. 왜, 뭐예요? 우리는 북한이 살아나고 전 세계, 우리나라가 복음화된다는 그 메시지만 받으면 저는 가슴이 뛰어요. 제가 그래서 저녁에 잠 못 자고 토요일 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북한을 살린다는 그 음성만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물론 저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북한이 어떤 곳인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그 사랑의 음성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이 환상에 대해서 참 해석을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한 번은 바울한테 와갖고 이 띠임자를 찾는다. 당신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그 환상을 봤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건 자기 생각인가 생각이 들어요. 붙잡힌다는 것은 붙잡힌다고 하지만 가는 거 안 가는 것은 알아서 해야죠. 근데 바울은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냐. 나는 죽을 각오를 갖느라고 가버려요. 가버려. 무슨 얘기냐면 본 거 들은 거 해석을 잘못하면 그 사람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안 갔으면 어쩌었을까. 갔기 때문에 바울은 살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러 암살단이 40명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지만 그것 때문에 로마 군인들 470명이 보호해갖고 안전하게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 전하도록 그 길을 열었는데 안 갔더라면 암살단에 의해서 바울은 죽었을 것 같아. 그 말 들으면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환상 꿈도 좋지만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붙잡고 가는데 보조해 주고 그리고 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서 영혼만 살아난다면 뭘 못하겠냐.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 어렵다 그런 말씀 있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이로 받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해야 들어간다 그 말인데 근데 아니 정말 부자가 들어가기 어려워요. 사실 또 부자를 지금 예수 믿습니까? 믿어도 껍데기를 믿어요. 진짜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한 사람 별로 없어요. 들어가도 부끄러움 받지 신부 단계에서 휴거된 사람이 있을까?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박성희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소망계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 압구정의 최고 우리나라 부자 그 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진짜 부자가 제대로 믿는 사람 못 봤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온 것이야.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오니 무엇을 얻을까? 이 얘기가 중요해요. 자, 모든 거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무엇을 얻을까? 그때에 예수님이 너희들 열두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열두 명이 전부 순교했어요. 이 세상에 객사해 죽었어요. 비참해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 죽고 몇 마리 칼 맞아 죽었고 활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비참해 죽었는데 그 열두 제자가 뭡니까? 열두 보호자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한 최고의 멸류관을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떻게 인도하면 좋겠습니까? 평안하게 쉽게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지고 좀 고생하자고요. 나라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자고요. 응답이 왔으면 감사하자고요. 그거 틀리고 바꿔 따라서 좋은 거지. 아니, 성령의 불이 오고 물이 왔다는 거. 마귀가 그런 말 하겠어요? 마귀가 그런 말 하겠냐고. 저는 우리가 정말, 물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 예정이고, 여러분 중에서 많이 그래도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 정말 귀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건 난 감사해요. 감사해요.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성령의 사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나는 확신해요. 저 혼자는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기도원과 300용사 설교를 했는데 기도원 없는 300용사가 있을까요? 안 되죠. 300용사는 기도원 만나게 같이 되는 거지 않겠어요. 자, 300용사. 여러분 항아리 횃불 맞춰갖고 14만 5천 명 야간 기습작 여러분 물어볼게요. 항아리 준비하고 횃불 준비해갖고 밤에 기습작 전합시다. 몇 명 나올까 여기서? 몇 명 나올까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했다는 건 300명이. 이때 역사가 났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 리더십으로 같이 가지 못하면 저 자신도
기도는 아니고 실격자예요. 나는 누구 탓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 명만 낙오된다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요, 이 아프리카의 그 무리들 보니까 사슴 막 그 무리가 있으면 꼭 끝에 떨어진 낙오자 두세 마리 거기에 꼭 호랑이 사슴이 공격하더라고. 같이 물에 떼가 있으면 얼룩만 막 같이 뛰어가면요 거기서 꼭 떨어진 게. 난 여러분에게 사정합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서 역사하셨고 저도 사랑 역사했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제가 이상한 짓거리하고 신천지 같은 짓거리 한다면 빨리 도망가세요. 저는 일편단심 똑같았어요. 복음이었고 말씀이었고 영혼권이었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역사 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